뉴스타파가 지난해 12월 초부터 검찰이 제출한 중국 출입경 기록이 위조됐다고 알렸지만 인정하지 않은 검찰이 이제서야 위조를 시인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사법 공조를 요청한 결과 검찰이 제출한 문서들은 위조이고 변호인들의 문서가 진본이라는 답변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뒤늦게 관련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중국 정부가 위조라는 답변을 처음 했을 때부터 이미 명백했던 위조를 검찰이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유성 씨를 끝까지 간첩으로 모는 한편 국정원과 검찰의 증거 조작 관련 행위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은 믿을 수가 없고 따라서 지금이라도 특검을 통해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지난 4월 14일. 검찰은 국정원 지휘부와 유우성 씨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내용은 빠뜨렸습니다. 간첩 증거 조작 사태를 불러온 핵심 위조 문서,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 기록에 대해 중국의 사법공조 회신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조 판단을 미룬 것입니다. 위조 사실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여 중국으로부터 형사 사법공조 회신을 받을 때까지 성명 불상자에 대해 시한보호 기소중지 처분하였습니다.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 기록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를 뒤집겠다며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중국 당국이 위조 통보를 해온 뒤 검찰이 유 씨의 항소심에서 관련 증거를 모두 처리한 상황에서도 유독 출입경 기록에 대한 위조 판단은 보류한 것입니다. 이미 전모가 드러난 중요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눈을 감은 검찰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책임 회피이고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죠. 이것은 결국은 시간을 좀 끌면서 관심들이 국민들의 관심이 조금 흐릿해지면 그냥 덮어버리고 유야무야 넘어가자. 이렇게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책임 회피 뭐 그런 심리가 그대로 범죄자들과 똑같이 검찰 내면에서 일어났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증거조작 수사팀은 지난 5월 2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사법부가 보낸 사법공조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이 판단을 미뤘던 출입경 기록에 대해 중국 당국이 위조라고 확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4월 수사 결과 발표와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뉴스타파가 출입경 기록이 위조됐다고 알리고 중국 당국이 위조 통보한 지 넉 달이 지난 뒤에야 검찰도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 기록 위조를 뒤늦게 인정한 것입니다. 사법공조 회신에서 허룽시 공안국은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을 발급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중국 당국이 보낸 허룽시 공안국과 연변주 공안국 등의 관인도 확보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당연히 가짜인 국정원 문서와 형식과 모양이 모두 다르고 허룽시 공안국 관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우성 씨 문서와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검찰이 국정원 위조 문서보다 유우성 씨의 진본 문서 검증에 더 관심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유 씨는 물론 가족들의 기록까지 중국에 보내 정상적인 발급 절차를 거쳤는지 자세히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출입경 기록에 없는 기록이 생겨날 수 있는지 현지 직원이 임의로 수정이 가능한지도 구체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일출 삼입, 세 번 연속 입국으로 기록된 것은 유 씨 외에도 다른 많은 사람들도 똑같은 오류가 나타났다며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가 분명하다고 답했습니다. 변호인 측 자료도 위조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위조 의혹을 제기했던 산호 변방참 정황설명서와 관련해서도 유 씨 가족이 정상적으로 발급받았으며 을종통행증은 이래만 출입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미 국정원의 증거 위조가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이 유 씨가 제출한 문서에도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기 위해 사법공조를 활용한 게 아닌지 의심됩니다. 실제 검찰은
지난 3월 유 씨의 문서 발급 경위도 조사하겠다며 여러 차례 소환했고 수사 발표문에도 유 씨의 증거 위조 고발 사건을 끼워넣기도 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유 씨에게 유리한 중국 측의 회신 결과가 나오자 이를 알려주기는커녕 간첩 혐의 최종 판단을 내릴 대법원에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증거를 철회했고 공소 유지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거짓말이라고 밝혀지고 유우성 씨가 들어간 적이 없다라고 명백하게 밝혀진 이상 유우성이 실제 가서 북한 공작원이 되지 않은 것은 확실한 것이고 더 이상 증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우성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유우성의 출입경 기록을 마치 들어갔다 온 것처럼 바꿔서 유 씨 변호인단은 검찰이 지난 4월 수사 발표 때 출입경 기록 위조 판단을 미룬 것은 간첩 혐의 공소 유지는 물론 국부법상 날조죄 적용을 피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 스스로 설명했던 것처럼 전혀 없는 범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 관련자들에게 날조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날조죄라는 것은 전혀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야 된다. 저희는 그 주장을 동의하진 않지만 지금 중국의 회신 내용을 보면은 검찰의 그런 주장에 그런 입장에 의하더라도 이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를 해야 되고 일단 검찰은 출입경 기록 위조에 대한 수사도 재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검찰 상황에서 진실을 밝히기는 어려운 만큼 특검을 통해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사안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현재의 수사기관이나 또는 어떠한 국가적인 현존하는 운영되고 있는 권력 기관 내에 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특별한 특별검사든 특별조사기구건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만 아마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남은 의혹은 최근 발효된 상설특검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사법질서 근간을 뒤흔든 사안이라며 상설특검 1호로 추진하고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뉴스타파 정유신입니다.